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청년기본법 시행령까지 지금 한 달여 지났습니다. 또 조만간 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발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청년 의원님들과 함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또 정부 기구 또 정부로의 참여 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김남국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정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전영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 또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정경태입니다. 늘 힘들 때는 가장 어려운 곳이 가장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약한 청년부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새로운 시대,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 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삶 전반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5조 사항에 명시된 청년의 권리입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한 달이 지나고 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1항 4호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행정자문 등의 절차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회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은 수락연설에서 청년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총리 장관 직속뿐만 아니라 시장과 도지사 및 시군구의 행정자문위원회 청년 비율 10% 구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국가 사회 전반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청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장관급 정부부처 신설이 필요합니다. 저는 4년 전부터 각 부처 영역을 뛰어넘어 청년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청년처 신설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청년 특임 장관을 신설하기로 공약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공이 청년 정책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집행을 위해 부처 신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느 한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창업, 보육, 교육, 그리고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난해합니다. 청년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최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 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정책 추진 체계가 새롭게 개편되었고 중앙정부부터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청년 담당관을 두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한 해 182개 청년 관련 사업과 22.3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확실한 추진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및 그 밖의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청년처 신설 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늘 힘들 때는 가장 어려운 곳이 가장 아픕니다.
청년에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청년처 신설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